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 지성소의 문 앞에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그때 당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연기로 향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상달되는. 상달된다는 게 뭐냐면 위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전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아멘이요?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주 기도는 역사는 이미 커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대가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잘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이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뭐 했어요? 또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을 양쪽에 붙들어가지고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애써서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갖고 뭐 감떨어지기를 이렇게 뭐 저 기다리면 안 되고 사람이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가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하잖아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요.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 천사를 움직여요. 천사.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가 바람같이 불꽃같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천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천사가 임했대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모습이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그런데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에 누가 사역을 했느냐면 불꽃같이 바람같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럼 분향단에서 뭘 하느냐? 향을 피우는데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여기서 피우는 이 향이 다 기도라 그랬죠? 자, 여기에 피워지는 이 기도가, 이 향이 무슨 향이었느냐면, 자, 어떤 거냐면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 이렇게 상처를 딱 내면 진이 흘러나와요. 그 진이. 향기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 이거는 소합향은 저절로 나오는 자원하는 향이에요. 자원하는 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은 억지로 향기 내지 않잖아요. 소합향은 자원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삶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얼만큼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이게 조개가 빠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부서뜨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감형으로 드려야 돼. 나감형.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나감형은 조개 껍질이 부서질 때, 깨뜨려질 때 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이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우리는 이게 회개의 기도란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해야 하듯이 영혼도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 돼요.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쓴 게 아니에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봐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삶이 더 깨끗했는가? 사울이 훨씬 깨끗했습니다. 다윗은요, 잡놈이에요, 잡놈.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느냐? 다윗은요,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생명 걸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크게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돌이킴을 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은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 바르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 향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우리에게 다가올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다급함에 부인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게 유향의 기도란 말이에요. 유향의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런데 여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를 섞어야 되는 게 뭐냐? 소금이요. 소금. 이 소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결의, 하나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강욱 목사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꼬아서 드리라. 이게 꼬아서. 말씀과 함께 꼬아서.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도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요, 곡성 다니엘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악한 관원일지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밤낮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열 것이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 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의 기도예요. 언약의 기도, 성결의 기도예요. 성결의 기도.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분향단의 기도는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된다. 다시 소화병,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다가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이 향 네 가지를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반드시 칠하고 그랬어요. 뭘 칠하? 언약을 칠하. 성결을 칠하는 거예요. 성결.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분향단의 역사예요. 이게 분향단의 의미예요. 내 속에 분향단이 온전히 지어져야 돼. 아멘. 내 안에서 분향단이 계속해서 가동돼야 돼. 우리도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분향단이 온전히 지어져서 365일 계속해서 이 분향단에서 여러분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